산업 공정에서는 때로 위험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한 가지 예시는 리액터의 멀티포인트 온도 측정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멀티포인트 온도계에는 두 번째 안전장벽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보호 튜브 또는 서머웰이 파손될 경우 해당 오류를 관제 시스템에 보고하여 독성,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준 온도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유일한 안전장벽은 서머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머웰에는 마모나 부식을 통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 중인 공정 또는 유지 보수 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면 사람과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앤드레스 하우저의 아이덤 모듈 라인 TM131에 장착된 듀얼 실 기능은 특허로 등록되어 두 번째 안전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서머웰의 손상 가능성을 감지하고 즉시 센서 입구를 밀봉하여 공정의 물질이 환경에 누출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또한 온도 트랜스미터는 서머웰의 파손에 대한 내용을 공정 제어 시스템에 전달하여 공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앤드레스 하우저의 아이썸 모듈 라인 TM131을 통해 유해물질 누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작업자 및 공정 환경의 안전을 개선해 보십시오. 앤드레스.com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